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부인함에 대해서 오늘 다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 들으셨는지를 좀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자궁 경부암 검사를 얼마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자궁 경부암은 암 검사, 지금 경부암 검사만 정기적으로 하면 분명히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고 암으로까지 가기 전에 치료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하는 걸 빠뜨리지만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고 그랬고, 이게 말이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로봇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생긴 로봇이 아니라 로봇의 그런 기능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로봇의 그 팔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검은 부분들이 그 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앉아가지고요. 수술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여기서 이제 조작을 해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까만 부분이 이제 이런 이 로봇의 팔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 끝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 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손목은 움직이는데 좀 한도가,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게 좀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로봇 수술이라는 건 복강경 수술을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개념은 복강경 수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다 갖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환자한테는 사실 그 이상의 장점은 없어요. 의사한테는 장점이 많아요. 로봇 수술은. 그러니까 의사를 편하게 해주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 영상이어서 훨씬 수술 시야가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 수술은 아까 배우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좀 배우기 훨씬 수월해요. 우선 복강경 수술이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게요. 그 화면, 모니터를 보고 하기 때문에 거울 보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꾸로 움직여요. 우리가 그냥 배 열어놓고 할 때는 오른쪽을 가고 싶으면 손으로 오른쪽을 째면 되고 왼쪽으로 가면 움직이고 그러면 되는데 그건 거꾸로예요. 거울 보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그거 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거는 훨씬 용이하고 또 아까처럼 손 그 움직임도 더 이렇게 자유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선 앉아서 하니까 훨씬 편하죠. 복강수는 네, 오랜 시간 서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손 움직임도 그다음에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 중에 이렇게 손을 좀 떠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손 떨림 현상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로봇 팔이 하니까 사람 팔이 하는 게 아니라. 반면에 이 단점이 많이 있어요. 우선 굉장히 비싸요. 이게 게다가 기계가 전 세계적으로 독점이어서 기계 값도 굉장히 비싸고요. 한 10억, 20억 합니다. 기계 값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품 값이 뭐 수백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또 여러 번 못 쓰게 컴퓨터로 딱 조정을 해놔갖고 그래서 좀 비싸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점이 손의 촉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로봇 팔이 하는 거니까 다른 우리가 이 수술하는데 이 손의 촉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져보면 암 조직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정상 조직은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비해서 암 조직은 딱딱해서 만져보면 아 어디가 경계 부위고 아 이게 나쁘구나 좋구나 알 수 있는데 손을 못 쓰지만 복강경도 복강경은 자기 손끝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전혀 그게 안 돼요. 팔은 저쪽에 있고 수술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거 하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로봇을 이렇게 세팅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좀 피부 절개가 복강경보다 더 많이 째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배꼽이거든요. 이제 보통 복강경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세네 군데 뚫으면 되는데
이 로봇 수술 좀더 위쪽을 이렇게 적어도 복강경 수술보다는 한두 군데를 더 뚫어야 돼서 그런 이제 더 절개를 많이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자궁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사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팔관이 있고요.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팔관이 있고 여기 난소가 있고 이렇게 질이 있는데 이 아까 이 경부라는 게이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암에 걸리면 이제 젊은 사람은 물론 난소를 남기기도 하고 뭐 그냥 떼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요. 질도 한 이만큼 자르고 자궁 이 주변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또 이 옆에가 골반인데 여기 있는 림프절들 다 같이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많이 생기면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걸 다 드러내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주 초기 암의 경우에는 요 경부만 제거하는 요만큼만. 그럼 물론 이 주변은 다 이렇게 많이 드러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림프절들도 물론 다 드러내요. 그 대신에 이 임신하는데 필요한 이 체부. 우리가 이걸 자궁 체부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남기고 요 경부만 광범위하게. 그거 광범위 절제 수술이라고. 요런 수술을 요새 최근에 해요. 근데 이제 제한이 많이 있어요.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초기여야만 해요. 그리고 물론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위험은 하죠. 그러니까 뭐 나는 아기는 포기해도 좋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다 드러내는 건데 그래도 좀 나는 아기를 좀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요런 수술을 해요. 체부가 남아 있으니까 임신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 70%, 60 내지 70%가 임신에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조산 확률도 좀 높고 뭐 유산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수술을 해서 이제 저의 경우도 뭐 지금까지 한 20명